이번에는 이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할수 있는지,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강의를 통해서 해결을 할수 있고 공부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여러분의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상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요. 일단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나 뭐 암호화폐, 블록체인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그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고 어떤 원리가 있고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좀 모르는 상태인 분들이 이 강의에 그 수강 대상이고요.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으로서의 어떤 기초적인 어떤 역할과 어떤 필수적인 개념들, 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알게 된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할수 있는 게, 개발을 하거나, 블록체인 개발을 하거나, 어떤 전문적인 투자자로, 전문적인 투자자로 되거나, 아니면 그 기술을 뭐좀더 배워서 사업이나 스타트업을 할 수도 있는데요. 일단 이렇게 개발을 하거나 전문적인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할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이 강의에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개발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개념까지는 딱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? 딱이 필수적인 그 기초 설명들과 원리와 필수 개념들까지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게끔 가장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이고요. 차후에 개발을 위한 블록체인 강의나 전문 투자를 위한 강의나 어떤 사업으로서의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강의들은 따로 좀더 고급화된 그 강의 컨텐츠로 만들어서 따로 강의를 올려보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 있는 그 4차 산업혁명으로서의 기초나 필수 개념들까지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투자는 아니지만 실전 투자를 시작하고 전문 뭐 투자처럼 능숙하게 할 수는 없지만 투자를 시작하고 뭐 어떤 주식을 하듯이 뭐 투자를 기초적인 뭐 사용법이나 이런 거를 익히는 데 있어서는 저는 부족함이 없을 수준까지는 이 강의를 만들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필수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실전 투자를 빠르고 쉽게 시작하고 이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. 그 거래소에 들어가서 이제 투자를 할수 있는 수준의 수준까지 이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.